성현과 백혜를 지켜야 하는 안개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잠들었고, 그런 안개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무기의 장막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둑섬에서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었죠. 이미 요기로 가득 차버린 어둑섬에 도착한 모험가는 앞서 투영된 어둑섬에서 확인한 바카르 유산을 찾아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꾸민 인물 중 하나가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라르고였죠. 라르고는 강력한 요괴였습니다. 아니, 그냥 요괴가 아닌 환유 오괴라는 중천 환란의 땅에 아주 위험한 존재였죠. 모험가는 라르고를 무찌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이 필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라르고의 목적은 안개신을 따르는 조직 무의 눈을 조종해서 백해에 퍼져있는 모든 안개를 요기에 잠식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라르고와 손을 잡은 클라디스와 로페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째서 요괴인 라르고와 손을 잡은 걸까요? 정확한 사실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안개신입니다. 안개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안개신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 이면 경계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가보았던 이면 경계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성계의 새로운 던전 이면 경계로 다시 떠나볼까요? 안개신의 기억이 머무는 이면의 경계에서는 기억으로 투영된 장소에서 몬스터들과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각 몬스터들과의 전투를 할 때 그들의 기억의 이면을 활용하여 패턴 파이어와 회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억의 이면과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를 막아서는 인물들을 처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비밀스러운 기억을 보여주는 이면의 경계에서 이미 마주했던 안개신과 마이어의 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안개신의 의문스러운 과거까지 우리 모험가는 이번 여정을 통해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아라드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이터의 여덟 번째 레이드, 안개신 레이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가는 무너지는 안개신의 기억, 반추하는 세계의 조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인물과 단체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될 겁니다. 마침내 스스로 사라지길 원하는 선계의 신, 안개의 신 무와
좋아하게 됩니다. 이번 레이드를 먼저 저희가 살짝 한번 살펴봤는데 일반적인 레이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개신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네요. 네, 뭐 설명에 이렇게 앞서서 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볼까요? 네. 도트로 작업되어 있는 안개의 신이 나온 것 같죠? 그럼 이 장면이 지금 게임에서도 연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개신 레이드는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안개신은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사실 이번 레이드에 대해서는 그럼 연출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안개신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많이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던파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이게 아실 텐데요. 인공신이 싸우고 이제 서로 공멸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인공신들의 그 몸에서 빠져나간 이제 기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공신은 사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레이드는 그 사도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게 된 인공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인공신이었던 그 안개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안개신은 이제 모험가님들의 서사에 큰 영향을 이제 끼칠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성계를 지나고 아라들을 거쳐서 마계에 도달해가지고 힐더를 맞서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이제 사도 안 나오고 뭐 인공신 나오고 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계실 수 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사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하고요. 스토리도 이제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